터프한 남자 탑 그리고 시크한 남자 G드래곤. 네,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GD와 탑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거리에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예.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탑 씨도 예. 네, 이왕 데이트하는 거 네. 더치페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탑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죠. 은밀한 만남을. 은밀한 만남? 야. 그 충격 고백은? 정상들은 아닌 것 같던데. 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채널 고정하시죠. 흥미진진한 게릴라 데이트 지금 출발합니다. 네, 아니 좀 늦었지만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빅뱅 앨범을 기다리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자 이렇게 예. 네, 요즘 두 분이 활동 중이죠. G드래곤과 탑이 뭉쳤습니다. 빅뱅의 유닛 스타일이 아주 장안의 화제죠. 이제 남은 게 많이 없더라고요. 할 건 다 해봤어.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아, 독특한 헤어스타일. 끼를 많이 부렸죠. 네, 강남 한복판에서 두 사람을 마주친 시민들은 놀라움과 또 반가움에 그야말로 토끼 눈이 됐는데요. 여성 팬들의 탄성 정말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응은 어때요? 반반인 것 같아요. 잘 못하면 다 둘의 탓이다. 이렇게 부담감을 줍니다. 팬들이랑 좀... 아이고, 제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격한 반응이 보여집니다. GDN 탑의 매력은 뭡니까? 그들과 비교되는? 잘생겼어요! 정말 진심이 느껴지죠? 그렇구나. 진정성이 없어 보이잖아. 인사를 좀 잘해주면 더 매력 있을 것 같아요. 인사를 잘해주면 매력 있을 것 같다고요? 네, 맨날 어제 그냥 숨쉬고 가요. 아, 알겠습니다. 네, 팬들이 조금 아쉬웠나 봐요. 잘할게요. 그래, 지웅 씨, 저 사과 한번 해주세요. 자, 어떤 식으로 둘은 사과를 할까요? 팬을 아끼는 진심 어린 마음 고스란히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보응이에요. 아니, 그나저나 탑 씨가 남자 팬 눈인상이 강하잖아요. 네. 눈싸움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싸움하면 아 저 잘 못해요. 자, 과연 한번 가볼게요. 팬과 스타의 눈싸움이라 하나 둘 셋. 네, 카리스마 눈빛의 대명사 탑. 이에 도전하는 남성 팬 치열한 눈싸움. 웬만해서 서로 져줘야 되는데 져주질 않습니다. 접전입니다. 야, 지지 않네 서로. 자, 여기까지. 네, 무슨 무릎 끝을 내야 됐어요. 오, 네, 너무 잘했습니다. 그럼 그냥. 아! 아이고, 소녀 팬이 있어요. 오빠는 누군지 알아요? 누군데요? 지용 오빠. 탑은 아저씨? 저 아저씨였어요? 탑 아저씨랑 지용 오빠. 네, 네, 조금 서운한 눈치죠? 오빠들한테 뽀뽀할 수 있어요? 네. 네, 정말 두 사람의 인기는 나이를 불문합니다. 지용 오빠.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타이틀곡이 세 곡 이상인 겁니까? 고생하시고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네. 큰 노력으로 만들어진 앨범인데 어떤 한 곡이라는 체제보다는 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습들과 여러 가지의 곡들로서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 조용한 데 가서 더치페이로 네. 데이트 한번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만 해주세요, 팬들에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팬들과는 잠시 인사를 나누고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개성도 실력도 100점 만점 아이돌 그룹 빅뱅. 특히 G드래곤과 탑은 작사 작곡에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감성이 살아있는 독특한 가사로 음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음악성의 비결부터 물어봤습니다. 저희 음악은 아무래도 많은 대중분들께서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또 따라 불러주시고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뭔가 사랑의 감성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많이 고민하고 진지하게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자, 다음 질문은 이상형! 2011년 현재 이상형은 예. 새해 복 많이 받는 여자가 이상형입니다. 탑 씨는? 지금 현재 연예가 중계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 네, 시청자분들, 저희 이상형입니다. 네. 가장 이상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멤버는 누굽니까? 적은 멤버는? 아무래도 태양 씨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네. 이성 교제를 한 번도 못 해본 친구라. 그러게요. 그리고 또 의외로 저희 중에 가장 네. 활발한 활동을 하는 친구는 저기 막내 승리 씨가 굉장히 이렇게 이성적으로도. 네. 승리 씨는 열애설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났었죠? 그래. 굉장히 은밀한 만남이에요. 야, 친구와 놀기 위해 부모님이나 회사에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매일 컴퓨터 게임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느라 네.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거짓말 안 할게 엄마. 혹시
뭐 그런 거짓말 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당연히? 네, 전 그냥 거짓말쟁이입니다. 아, 인터뷰 내내 정말 빵빵 터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다, 그때는 다 저를 믿어주시는 줄 알았는데 너무 뻔뻔한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해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제 성실하고 이제 진실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본인의 외모 순위는 다섯 자, 예전 태양 씨 게릴라 데이트였습니다. 솔직하게. 아... 3위? 3위.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 누굴까요? 그 사람이 궁금해지는데요. G드래곤은 우리 멤버들 중에서 내가 외모로는 몇 위입니까? 스타일적으로. 저는 4위. 4위? 5위가 누구? 여러분 생각해보겠습니다. 요승민 씨. 5위는 정말 누굴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4위. 네. 아,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겸손해 보이고 싶었어요. 네, 아, 오늘 탑씨 정말 웃깁니다. 같이 지내다 보면은 예전 사장님의 영상을 같이 볼 때가 있어요. 이제 사장님께서 쑥스러워하시면서 보시는데 그때도 항상 야, 죽이지 않냐? 난 진짜 잘 추는 것 같아. 죽이지 않냐? 맨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그렇군요. 마이크만 쥐어주고 프리스타일 랩 대결을 한다면 저희가 이기죠. 그거는 확실합니까? 그거는 알겠습니다. 요즘 좀 좋은 노래 좀 추천 좀 해주세요. 홍보도 좋고요. 그 GDN탑 앨범을 아. 걔네가 되게 잘하더라고요. 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들어보니까. 네, 팬인데 네, 네. 정상들은 아닌 것 같아서. 네, 탑 씨의 예능 진출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심의에 걸리지 않았던 말이 음악에선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크시겠네요. 저 뭐 억울하다기보다는 아쉽죠. 네, 저희는 이제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빅뱅 앨범은 언제 나오나요? 2월 25일, 26일, 27일 빅쇼라는 빅뱅 콘서트가 네, 열리기 네. 때문에 콘서트가 열리기 전에 빅뱅 앨범으로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감회도 새로웠고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게 참 굉장히 의미 깊었던 시간인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딱 문을 열었을 때 네. 많은 팬분들과 형이 있었을 때 정말 저는 네. 정말 좋았어요. 아, 고마워요. 아,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G드래곤과 탑